대법원이 오늘 유성 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 선고를 내렸습니다. 유 씨에게 간첩 누명을 씌운 국정원 직원들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국정원이 오빠가 간첩이라는 여동생 유가려 씨의 허위 자백을 근거로 유성 씨를 체포한 지 2년 9개월 만입니다. 대법원은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유가려 씨에 대한 강압적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검찰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국정원의 간첩 수사 방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대양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3년 1월 10일, 탈북자 출신의 서울시 공무원으로 평범한 삶을 살아가던 유우성 씨의 집에 국정원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없었던 사실이 있는 것으로 조작됐고, 무고한 동생이 강압적인 조사를 받아 허위 자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국정원과 검찰에 의해 고통받아야 했던 시간들. 간첩이라는 누명을 벗기까지 걸린 시간은 1024일. 참으로 긴 시간이었습니다. 일개 개인으로 이렇게 엄청난 어려움을 겪기는 너무나 힘들고, 그리고 저 동생 유가려 대해서 6개월 넘게 합심센터에서 불법 구금하고 폭행하고 고문한 것에 대해서 상고심에서 다 인정해주고 진실을 밝혀준 데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유 씨는 지난해 4월 항소심 선고에서 10가지 간첩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핵심 증거인 3건의 중국 공문서가 모두 조작됐고, 동생 유가려 씨의 진술도 강압에 의한 허위 자백으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유가려 씨의 진술이 강압에 의한 허위 자백이 아니라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유가려가 장기간 구금 상태에서 변호인 조력권도 보장받지 못한 채 심리적 불안 속에서 진술해 증거 능력이 없다고 한 원심의 판결은 수긍이 간다며,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국정원장의 재량권과 임의 수사의 방법 등에 대해 재판부가 오인한 것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북한 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이뤄지고 있는 국정원의 현행 조사 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최고법원이 재확인한 셈입니다. 검찰은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의 여동생에 대한 위법한 수사, 그런 수사가 없었다라는 취지의 상고를 했고 대법원 오늘 그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결국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의 위법한 수사와 불법 구금 이런 내용들을 대법원에서도 인정을 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법원에 제출된 3건의 중국 공문서를 위조하는 데 개입한 김보연, 이재윤, 권세영, 이인철 4명의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대법원 선고도 같은 날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유죄를 확정지었습니다. 공안 당국에 의해 자행된 간첩 조작이 법정에서 확정되고 그 가해자들이 직접 처벌받은 최초의 사례입니다. 이로써 증거 조작과 관련된 법정 싸움은 모두 마무리됐지만 아직 풀리지 않은 문제들도 남았습니다. 위조 문서를 입수하기 위해, 또 그 사실을 은폐 또는 축소하기 위해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들이 공판 중에 낱낱이 드러났지만 일개 과장의 단독 범죄인 양 사안이 축소됐습니다. 더구나 이들 국정원 직원들을 지휘한 두 검사, 이문성, 이시원 검사는 증거의 위조 사실을 알고도 법원에 제출한 정황이 뚜렷하지만 애당초 수사선상조차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가해자들이 가벼운 처벌을 받았지만 정작 피해자인 유우성 씨에 대해서는 보복성 기소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작된 부분이 다 밝혀져도 그 누구로부터 사과 한마디 받은 적 없습니다. 저희 집, 또 저희 동생, 또 씻을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받았지만 지금도 그에 대한 보복만 있지 그에 대한 사고는 없습니다. 증거 조작 사태가 불거진 이후 박근혜 대통령과 국정원은 환골탈태의 개혁을 약속했지만 실제 그 변화의 폭은 작았습니다. 법원이 지적한 북한 이탈주민보호센터의 장기간 구금 문제에 대해 국정원은 최대 조사 기간을 180일에서 90일로 줄이겠다고 공언했지만
이마저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정원이 관리한 종합통신문센터에서의 개선 방안들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라고 보여집니다. 탈북자들이 대한민국 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 채 들어와서 자신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보호결정 여부를 결정하는 곳이라고 알고 있는 곳에서 과연 자기의 권리를 얼마나 주장할 수 있을지, 이 구조 자체가 바뀌지 않는 한 이런 조작 문제, 간첩을 조작하거나 아니면 허위 자백을 듣게 되는 이런 문제들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유우성 사건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간첩 조작의 의혹. 뼈와 모양을 새로 맞추는 진정한 환골탈태 없이는 이 뿌리 깊은 병폐 또한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뉴스타파 오대양입니다.